보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건 원칙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 만약에 시행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래서 보복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반도체 없다 그랬는데 반도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대체되는 거 아닙니다. 디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고급 퀄리티가 높은 반도체들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공급을 안 했을 때 다른 데서 대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석탄재라든가 환경 건강 관련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전체 상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출을 하는데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본은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 기업들이 사실 해외로 많이 나갔고 무역 규모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외국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규모를 가지고 뭐 일본을 폄하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학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뭐 지금까지 온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전략적으로 방법을 튼다면은 우리 뭐 앞 몇 분도 우리 방청석에서도 전략 뭐 외교적인 어떤 뭐 이 접근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뭐 그렇게 경고도 했을 때 우리가 대응 못 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서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일본한테 뭐 이를테면 사정을 할 수는 없죠 국가 간에.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맞대응을 해왔는데 예. 지금까지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이제는 사실은 이제는 갈등 관리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도 이번에 그 일정 부분 좀 뭐 속도 조절을 하는 감도 있고 하니까. 그 갈등 관리 국면의 구체적 방법이 뭐죠? 이제 지소미아 카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소미아 카드는 이미 2017년에 일본 그 저기 방위성이죠.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본다면은 어쨌든 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 일본한테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예.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 카드에 말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카드로 슬쩍 보이는 정도라면 다행이겠고 예. 정말로 이거를 뭐 내 핑계 치면서까지 일본과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슨 뭐 통상하고 안보와의 어떤 위상 차이가 있다지만은 네네. 이를 그렇게 불려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은 지소미아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빼는 문제 등등은 일종의 카드로서만 갖고 있자라는 거고요. 이제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WTO 잠깐 말씀드리면은 재송 문제. WTO에서 우리가 입장 표명을 했고 또 일본도 뭐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WTO 제소는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뭐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미 WTO는 올 연말이면은 특히 분쟁 해결 기구에 있어서 상소 기구가 문을 닫습니다. 상소 기구가 최종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내년 후년 해서 1차 심에서 설령 이긴다 손치더라도 결론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시간 관리 때문에 제가 좀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토론 주제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일 간 외교적 협상은 어떤 틀로 해나갈 건지도 우리 한두 시간 토의해야 되고요. 지소미아 문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우리도 맞대응해서 빼는 문제, WTO 제소 문제, 심지어 올림픽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큰 주제인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그냥 쭉 한 번씩만 꿰고 말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다음 주가 이제 8.15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반부 토론에서도 8.15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기조를 보일 것인가를